첫 번째로 이탈리아식 오믈렛인 프리타타. 달걀을 풀고 구운 식빵 조각을 넣은 뒤 브로콜리, 양파, 감자 등을 따로 볶아줍니다. 팬에 달걀물을 붓고 볶은 채소를 올려주는데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 10분 정도 익히기만 하면 짜잔! 노란 달걀색에 네, 알록달록 채소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이 보들보들한 식감의 달걀 속에 건강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프리타타 완성! 이 따끈한 프리타타 한입 먹어봤는데요.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선한 채소에 각종 견과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면 물을 저어주고 달걀을 넣고 2분 정도 있으면 수란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샐러드 위에 수란을 얹어주기만 하면 간편한 수란 샐러드 완성.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유, 제가 요리 알려드릴게요. 예, 예. 자, 수란의 자르자 주르륵 노른자가 흘러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수란 좋아하시잖아요. 노른자에 채소와 견과류를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소스 대신 노른자를 곁들여 먹는 게 생소하지만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굳이 소스 뿌릴 필요 없이. 그렇죠.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보글보글 끓는 카레에 달걀물을 조심스럽게 붓고 저어주는데요. 자, 이게 바로 고혈압 예방에 좋은 양파 껍질을 우려낸 물에 카레와 달걀을 넣고 만든 부드럽게 넘어가는 에그 카레 완성입니다. 이 달걀이 후루룩 후루룩 부드럽게 넘어가서 정말 먹기 좋더라고요. 스르륵 하고 입안에서 이렇게 녹는 느낌이에요, 달걀이. 자, 그런데 노른자는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으로 그동안 성인병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매도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큰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 4알 정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혈압. 이제 달걀 먹으면서 고혈압 예방하세요.